지난주부터 사발 통로를 돌리고 그리고 좀 모여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연행된 활동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규탄의 마음들이 급하게도 이렇게 모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하고 있는데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의, 그 다음에 녹색교통운동, 정의당, 그리고 전동에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방송을 바뀌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워낙 많은 자리에서 모이다 보니까, 네. 네, 민주노총에서 오셨고요. 녹색당, 정의당, 전농, 참여연대, 민변, 진보연대, 그리고 전국 먹거리연대, 여성단체 연합, 전국 민중행동, 그 다음에 성가소비여회, 인천가지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회,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 환경정의 녹색연합, 이렇게 단체들이 좀 오셨고, 아마도 제가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그런 단체들도 속속 오시고 계셔서 이걸 확인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발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경호인 나라 최재형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어제 일 때문에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결정했던 4대강 보호의 처리 방안이 올해 7월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후 두 달 만에 공모를 하기 위한 재자연안을 없애고 보호를 존치시킨다는 형태를 반영시키는 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거제에 있었습니다.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배덕하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환경단체의 반대는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자기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반대 의사들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받습니다. 관상에 올라가서 피켓을 들고 4대강 재자연화를 그대로 그 위원장이 말한 그대로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상식의 방을 통해서 금강이 살아나고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반영들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들이 다시 MB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활동가들은 끓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낸다는 그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천을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일 겁니다. 배동주 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였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가장 살짝 강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 의견을 살해버리는 협조 공청회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공청회를 무사시켰다는 이유로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여름 재해를 비밀로 해서 시수의 기본은 중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환경부 장관은 그에 맞춰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협력과를 면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천 정비사업 계획 예산으로 1조 5천억이 되어 있고 무너져가는 건설 경기를 그러한 중선사업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라는 총선용 장기 전략이 아니냐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이번에 환경단체에 대한 재갈물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이 흐르듯 흘러갈 겁니다. 오늘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분들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사대강 지키는 활동을 할 것을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대강 사업에 대한 코스 사대강 사업을 함께 위한 활동을 한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마음에 제 소개도 안 드렸네요. 저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다음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52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사회연대위원장 충경용 신부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 정권은 뭔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괴담을 책자로 만들어서 KTX 열차 안에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우리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혼, 벌까지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응하는 행동은 합법적이라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활동가를 구속해서 안망하는 정권이었습니다. 곧 망할 것 같습니다. 물을 막아서 이 자연을 왜곡해서 멸망하지 않은 정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치산 치수는 위정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도 풀고 입도 풀고 활동가도 풀어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풀고, 물을 풀고 입도 풀고, 입도 풀고 활동가도 풀어라 활동가도 풀어라. 고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상설적 연대기구입니다. 환경회의의 김강일 운영위원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김강일입니다. 요즘 너무 상식적이 않은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걱정은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짤막하게 기분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어제 다시 공청회가 재개되었습니다. 환경의 소속 활동가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이번 기본계획의 변경이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그리고 노출이 방한 내용의 삭제가 왜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7월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보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즉각적으로 과학적 합리적 방법 대신에 타당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보철이 경제성을 부족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보는 실제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었으며 상식 밖이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했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너무 떨리는 제 얘기를 해야죠. 네, 너무 제가 이거 쓰면서도 너무 많이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정리해왔는데, 이제 조금만 제가 진정을 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얘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물관리 기본계획 공청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과연 이게 이전에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당시에
2년을 넘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과 지금의 과정 자체가 진짜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절차대로 따지고 들자면 사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최고의 물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세워진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2년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다시 변경을 하겠다는 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공청회를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나중에 기자분,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환경 기자를 하셨던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이 사유에 대해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했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이유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구청회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사처리 과정인지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남대문경찰서 안에는 저희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연대하는 활동가들이 나오지 못한 채 구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체 활동가들은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장에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했고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머리를 맞대고 실천을 논의하던 동료 활동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가 부들부들 갈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양해를 좀 구하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요즘에 정말 많이 바쁘신 분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하주희 사무총장님 모시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합니다. 결국은 말을 안 하는 게 피해자한테는 제일 유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인신의 구속을 구속을 하는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인으로 했던 활동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 할 수를 생각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라는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법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가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술요건뿐만 아니라 헌법상 요건들이 제한당으로 치게 정당은 시민단체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환경단체 활동과 연행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이른 아침부터 뜨겁게 연대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이시고 전문의장님이신 하원호 의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의장 하원호입니다. 제가 88년부터 낙동, 부산 낙동강 앞에서 노동자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보통 때는 장마철에 났는데, 미치광대, 안동대, 뜨광대, 황수대에서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장마철하고 상관없는 태풍철에 비가 옵니다. 왜? 댐에 물을 만수유를 채워놨는데, 우리나라 물 특성상 장마철에 댐이나 저수지 물을 채웁니다. 근데 뜻밖의 태풍이 오고 나면 방류를 합니다. 실지 밑에는 얼마 비가 안 오지 않아도 침수가 됩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게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필요한 직업이 농업인데도 또 항상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농민들입니다. 물이 댐만 해도 그 정도 의미인데 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게 할 뿐입니다.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제일 고통스러운 게 강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녹조가 끼어서 녹조나처럼 말끝이 생겨났지요. 그런 물로 농사 지은 농산물 결국은 팔아볼 데가 없습니다. 농민들을 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적 보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뜯어야 된다고 해체해야 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이 가슴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강을 격리시키고 시내와 강물이 모이는 것도 막아내는 게 보호 하천 정비입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강제로 인위가 사람이 동원되면 그만큼 자연은 훼손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오고 있습니다. 4대강 할 때부터 아마 부산에서부터 제가 맞서서 5년 이상을 많은 동지들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투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다는 것은 이제는 좀 지워야 될 겁니다. 정치 논리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된다는 대맹절을 지키고 자연은 손을 안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환경 우리 서로 지킬 때까지 함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원호 의장님 4대강 개발 사업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관련한 활동들을 매우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춘희 사무총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차에 있으면서 우리가 퇴계 시대에 살고 있으니 또 다가갔습니다.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들 그리고 육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활동가들에게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시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원필 4대강 강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한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 귀 기울여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와 협력하는 단위이지 수갑 채우고 국밥 찌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길에 국가
말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회를 선진사회, 투명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도 한참을 달려온 오늘 당의 녹조락대 만들지 말라는 목소리에 수각치 없는 정부, 제대로 된 정부를 할 수 없습니다. 민노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억압할수록 시민들은 더욱더 일어선다는 것을요. 문성호, 박은영, 정부석, 새해발동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문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정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은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이현정입니다. 활동의 정당성이나 이 구속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만나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11시 15분쯤에 정의당의 환노위 이은주 의원님과 함께 지금 안에 계신 세 분을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접견을 하면서 일단 다행히 지금까지 건강이 많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본인들이 지금 저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금강의 공주부가 다음 주 12일에 다시 수문을 닫을 예정인데 그 수문을 닫게 되면 기껏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고만하고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을 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인들 걱정 먼저 하라는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상당한 마음이면 저희를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는 어제 연행이 되었을 때의 상황과 그 이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연행이 되어 왔을 때만 해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9시가 넘어가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위에서 뭔가 지시다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안에 계신 세 분 중에 한 분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심지어 집 앞까지 와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뺏어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압류수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청회에서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이런 퇴행하는 시대에 앞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동료들의, 동지들의 목숨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늘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또 다른 정당입니다.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녹색당 김찬희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당 대표 김찬희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시급한 상황이라서 방송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하다가 당일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 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란 것은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4대 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로 녹조가 10여 년째 창궐하고 있고 낙동강 영산강 유역에서 재배된 쌀에서 2년 연속 녹조에서 유발되는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홍수에 대비한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이 최근에 상주고가 또 재방이 붕괴됐죠.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위협받고 있으니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보가 기후위기 대응책이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보도 전치하고
국가안전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고도 했죠.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이는 실태는 뻔뻔 수험이 그게 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4대강의 연장이요 온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물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2003년까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변경을 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무려 50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국가물관리회가 결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한 차례 회의를 갖고 변경하는 결의라는 이 정부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분노를 환경단체 운동가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입니다.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졸속 모형 국가물관리기본계약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입니다. 녹색당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을 위해서 녹색당은 우리 국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발언은 다 마쳤고요. 다양한 곳에서 급하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이 각 단체 환경에 맞는 피켓들을 공통적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여성민회에 대해서 피켓을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생태 파괴!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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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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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인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환경의 치자 운영위원님과 민주노총 안혜영 대외협력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철거를 위한 금강 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 된 물관리 관리 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재개최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물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단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물처리 방안과 우리강 자연성 회복수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 만에 계획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 전문가 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수기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 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섭, 김봉균, 김종필, 우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에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천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한전과 사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끊고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하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해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여러분의 참가하신 기자회견에 참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TK 및 모호 재창을 하고 있고 지식과 위반 법률 제6조 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많은 시민들의 불필요 야기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불법 행위는 지금 최종함을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행위 자체를 최종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성호 동지와 박은영 동지의 구처럼 예전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왔습니다. 특히 우리 박은영 동지는 두 어린아이를 보살피하는 처지고요. 문성호 동지는 신장병을 앓고 계십니다. 거기다 암투병증이시고요. 이런 두 분을 우리 대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걱정하고 있고요. 반드시 구출하여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동지들 함께 투쟁에 있어서 이 구출 투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투쟁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